씨.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어쿠스틱 갤러리의 악기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 시작합니다. 와. 예. 오늘 만나보실 기타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하이엔드 기타죠. 부르주아 기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모델은 부르주아 중에서도 2019년에 새롭게 출시한 부르주아의 제네레이션 시리즈입니다. 자, 기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제네레이션 시리즈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일단은 이 모델은 OM 제네레이션 M 모델이에요. 네. 근데 그 M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후판을 보시면 짜잔. 네. 축구판이 마호가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마호가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M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앞판으로 한번 돌려봐 주시면 색깔이 약간 어두운 색깔인데 AT 시트카 스프루스예요. AT? 네. AT 같은 경우는 에이지드 톤의 약자이고 쉬운 말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탄화목 시트카 스프루스다. 아, 구운 거구나. 네, 구운 탑. 진공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한 50년 이상 나무를 자연건조시킨 것처럼 세기 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울림을 증폭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네, 빈티지 기타와 같은 톤과 울림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르주아 기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부르주아 기타는 이제 미국 메인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뭐 산타크루즈, 콜링스 네. 이런 기타들과 함께 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렇게 좀 뭐 한 500만원, 600만원대, 700만원대 이런 기타들로 굉장히 유명한 하이엔드 기타 브랜드입니다. 지금 부르주아 기타가 유명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판 보이싱이에요. 조금만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상판의 원목을 이제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브레싱을 일단은 붙여요. 상판의 특정 여러 부위들을 톡톡톡톡 탭튜닝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네, 톡톡톡톡 두들겨 봐서 원하는 울림과 그 해당 두들겼을 때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그 음이 있어요. 여기서 뭐 무슨 뭐 솔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라음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노트와 울림이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두들겨 보고 그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 않으면 브레싱을 깎아내. 그리고 또 두들겨. 그리고 또 깎아내.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면 됐군.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두들겨보고 깎아내고 그런 작업을 상판 전체에 걸쳐서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부르주아 기타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은 그 네. 브레이싱을 계속 이렇게 깎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브레이싱인 기타가 한 대도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거군요. 기본적인 쉐입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기타에 따라 사실은 동일한 시트카 스프루스라 해도 그 기타의 결이나 여러 자라도 환경에 따라서 그 강도나 이제 뭐 그런 단단함의 정도나 이런 플렉서빌러티나 뭐 그런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든 목재는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걸 최대한 이 수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편차를 줄이고 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톤과 울림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그 보이싱 작업인데 사실은 근데 아마 이런 작업들은 이제 뭐 고가의 악기들이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산타크루즈나 뭐 콜링스나 이런 기타들도 그렇고 고가의 마틴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이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자, 부르주아 기타의 이제 두 번째 장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킹 오브 우드 왕나무? 아니 나무의 왕. 네 맞아요. 목재의 왕, 왕나무가 아니라 킹 우드가 아니라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목재를 잘 선별해서 사용해요. 수질이 괜찮은. 네, 수질뿐만 아니라 음향목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목재들을 선별해서 사용한다.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부르주아 기타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 기타에 사용되는 목재들을 보면 굉장히 뭐 등급이 높은 그런 목재들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모델만 봐도 상판의 결이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균일한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축구판 같은 경우도 이제 혼드라스 마호가니 이제 굉장히 좋은 혼드라스 마호가니 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넥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 설명드릴 건 브루주아의 넥감과 너트 넓이에 대한 건데요. 네. 일단은 요 모델 같은 경우는 OM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핑거 스타일 연주잖아. 그렇죠. 뭐 아르페지오 연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44.5mm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뭐 보시면 네, 이 모델은 아무래도 드레드넛 바디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럼 연주자들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43.7mm인데 네. 저는 이 43.7mm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3.7이라는 게 네. 그게 좀 보편적인 넓이인가요? 뭐 사실 한국에서는 43.7은 조금 생소하고 네. 보통 뭐 43mm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43mm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좀 되게 큰 편이라서 43mm는 스트럼 연주하실 때에도 조금 아 나는 좀 너무 좁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3.7이 좀 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중용점을 잘 찾은 네. 느낌이네요. 이제 독일에서 만드는 쉘러의 8:1 기어비의 이 헤드 머신을 사용을 했고 헤드 비니어라고 해서 헤드 비니어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헤드 부분에 여기 이제 커버 있죠? 여기 앞부분에 이 나무가 이제 지리코테라고 해서 약간 그 엑조틱 우드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좋은 나무인데 그거를 사용했어요. 사실은 되게 좀 생소한 게 여기에 사실 지리코테를 많이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근데 브루주아는 지리코테를 좀 즐겨 사용하고 네. 마호가니 기타에 전통적으로 이제 깔맞춤으로 나오는 이 톨토이즈 바인딩 네, 톨토이즈 바인딩을 사용했다는 거 네, 그리고 에보니 지판에 뭐 에보니 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사운드 샘플 듣고 왔는데요. 네. 와, 대박.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는 네. 마호가니라는 음향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내 취향을 그냥 엎어버릴, 그러니까 개개인의 취향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호가니라는 나무 자체가 좀 담백하잖아요. 네.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브루주아는 담백한데 소리가 화려하고요. 이렇게 치다가 듣다 보면 되게 화려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싶다가도 되게 담백해져요. 이제 내가 치고 싶은 대로 네. 이런 기분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연주를 해서 이런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 그거를 있는 약간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 사운드 샘플에서 소리를 들려드렸지만 그걸 굳이 저희가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첫 번째 일단 베이스가 붕 하고 나와주고 이게 좀 뒷바디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OM입니다. 네, 그냥 OM. 그냥 OM. 그리고 사실은 축구판이 뭐 코코볼로나 이런 딴딴한 목재가 아닌데 특수목도 아닌데 마호가니에서 이런 둥 하고 나오는 베이스가 사실 쉽지 않아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게 넓고 맞아요, 맞아요. 딱 긁으면 우왕 하고 건드는 대로 다 해줘요. 다 받아줘. 상판이 AT 시트카를 써서 그런지 바스락바스락 좀 크리스피한 그 느낌이 맞아, 맞아. 또 있어서 한음 좀 심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좀 카랑카랑은 아닌데 약간 그런 걸리는 그 끌리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요게 모델이 그래서 598만원이고 뭐 할인받고 뭐 하고 하시면 어쨌든 500만원대에서 뭐 구매가 가능하신데 보통은 이제 뭐 마틴이나 테일러나 어느 정도 메이드 인 USA로 이제 전체 유광 피니쉬로 되어 있는 걸 사려면 최소 300 중반 후반 정도에서 그쵸. 한 4,500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뭐 OMJM 같은 경우도 주는 쌤이 쓰고 계시지만 네. 뭐 500만 원대거든요. 500 그쵸.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쵸. 안타까운 거지만 이제 브루주아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소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네. OMJM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500 중반 후반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같은 금액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비빌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뭐 물론 OMJM도 너무 좋은 게 있다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또 OMJM에 로망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OMJM 가시면 되고 아 나는 마틴 말고 마틴도 많이 써봤으니까 다른 브랜드도 한번 내가 뭐 연주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또 브루주아나 뭐 다른 브랜드의 뭐 콜린스나 산타크루즈나 뭐 그런 기타들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OM 모델이랑 D 모델을 봤을 때 톤은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그쵸. OM을 먼저 치고 나서 D 바디를 잡았을 때 왜 D 바디 하면은 약간 좀 그런 특유의. 보편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성량은 빵 하고 나오는데 네. 한음이 잘 안 들린다든지 네, 네, 네. 약간 그 좀 흐리멍텅한 느낌이라든지 네, OM에 비해서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맞아. 사실 원래도 똘망똘망한 느낌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OM이나 디바디나 사실 똘망똘망한 소리라면 콜린스도 굉장히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이고 맞습니다. 한데 브루주아도 콜린스랑 비교했을 때 똘망똘망함이 뭐 별거 뒤지진 않아요. 하지만 약간 뭐 뒤진다는 표현보다는 콜린스보다 조금 덜한 똘망똘망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취향인데 그쵸. 약간 브루주아가 똘망똘망이 조금 콜린스보다 덜하면서 약간 빈티지하고 올드 기타 같은 그리고 좀 더 따뜻하고 드라이한 그런 톤을 추구한다면 콜링스는 똘망똘망하면서 모던하고 좀 샤방샤방한 느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펀더멘탈 기본은 마틴 같은 좀 울림이 굉장히 좋고 좀 으르렁대는 기타 그런 기타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그냥 취향으로 갈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드라이하고 똘망똘망한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루주아 그리고 좀 모던하고 똘망똘망하고 시원시원한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링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브루주아 기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네. 또 시연을 원하시고 구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쿠스틱 갤러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가격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